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7월 12일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젠가요? 어제 캐리 소프트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거기서 보면, 캐리 소프트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를 노려라. 그리고 세력들이 이탈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가 딱 이 선에 그어놨습니다. 예, 2만 원을 일부러라도 이탈을 한번 시킬 거다. 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2만 원다 내려왔거든요. 오늘 실제로 이탈을 시켰다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다시 2만 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에도 현재 봐야 되고요. 시간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반등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18,000원도 깨진다. 예, 18,000원도 깨지는, 한 17,500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캐리 소프트를 이제 공략을 안할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거잘안 합니다. 왜냐면 파동 자체가 지금 하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리거든요. 그리고 또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또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내리고 있는 요 추세 방향의 주가를 굳이 내가 올라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캐리 소프트 같은 종목은 매수할 만한 종목은 사실은 그냥 단타나 스킬핑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하지만 반등이 여기서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세게 나온다고 치면은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오를 겁니다. 한 10%죠. 예, 10% 정도는 다시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렇고요. 얘가 지금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경영진이 매도를 했대요. 그럼 실제로 경영진이 매도를 했으면 이제 공시를 때려야 되거든요. 예, 공시는 뭐그 5일 이내인가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대주주나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누군가가 매도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공시를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뉴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딱 보면은 자, 이 경영진이 매도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거 자체가 이제 나올 만큼 물량이 다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셔야 돼요. 다 보면은 경영진의 주식 매도 소식 정거래일 그 보면은 임원 A씨가 1만 주를 2만 2천 원 단가의 장내 매도를 했다. 2만 2천 원에 곱하기 1만 주 하면은 이거 얼마 안 돼. 2억 2천밖에 안 되거든. 2억 2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심리적으로 일부러 누르려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경영진이 매도한 것 자체가 물량이 좀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예, 여기 속지 않고 내가 말 그대로 차트 분석으로 얘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조금 더 줄어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아직 더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밑으로 한번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 거래량이 다안 나왔어요.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아직 남았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17,500원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 이제 한 번쯤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캐리 소프트. 자, 그래서 오늘 캐리 소프트 관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캐리 소프트는 이제 전형적인 컨텐츠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게, 사실 기업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기업인지 전 모르겠어요. 왜냐면, 캐릭터나 이런 거 보면은 리빙 뷰티 사업으로 사업 모델을 확대하고 있죠. 공연은 뭐 지금 이제 못하고, 키즈 카페, 교육문 출판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가 제가 생각에 뭐 그렇게, 여기 보면은, 기업 이거 상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보면은 매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거든요. 야, 이거 근데 상장을 2019년도에 했는데 이거 스펙 상장한 거야? 뭐야? 스펙 상장한 건가?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썩예한 그런 뭐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뭔가가 꿍꿍이가 있죠. 경영진들이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업도 보면 되게 많죠? 뭐가 이래 많아? 캐리티비, 헬터, 커머스, 동영상 컨텐츠, 대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무제표도 생각보다, 뭔가가 뒤에서 조금 플랜을 짜고 있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탄 개미들을 한번 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세력이 나간 흔적이 아직까지 없다. 예,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다는 얘기는 추후에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세게 한번 나올 여지가 있다. 근데 반등 나오는 시점, 저라면 1차 매수를 하게 되면 얘는 18,000원이 이탈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